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팍선 구입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POVGUT 에센셜 제품 2차로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월 17일, 오늘이 7월 15일인데 내일 모레 금요일 자정,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자정부터 판매가 예정이 되어 있고, 팍선 사이트에서 여러 번 구입을 해봤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 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모든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팍선 사이트 직구하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POVGUT 에센셜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현재는 제품이 보여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페이지에 금요일 자정이 되면은 제품이 보여지게 됩니다. 1차 때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차 때 같은 경우는 12시에 판매가 된다고 해놓고서는 대략 한 20분 정도, 11시 40분 정도부터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웨이팅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됐었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웨이팅 페이지 없이 빠르게 들어가서 빠르게 구입하시는 순서대로 제품이 나갔었는데, 웨이팅 페이지를 통해서 구입하시는 것이 훨씬 더 구입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웨이팅 페이지 들어온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제품 페이지로 연결이 되고, 제품 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원하시는 제품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페이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빠르게 구입을 하셔야지 되는데,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의 후드라든지 맨투맨은 구입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출시할 제품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가지 스웨터 종류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맨투맨 종류도 전부 다 다양하게 다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후디 종류도 다양한 제품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후드 같은 경우는 제가 받아서 올려드린 사이즈 팁이라든지 리뷰 영상도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구경해보시고 어떤 제품이 좋을지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에 출시되지 않았던 제품들도 다양하게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팍선 사이트 같은 경우는 미국 사이트입니다. 사이트가 굉장히 이상하니까 천천히 지금 제가 보여드린 대로 그대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신 다음에 맨 위쪽 부분 한국 설정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국 직접 배송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국가 설정 클릭하신 후에, 저 같은 경우는 호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로 나오고 있는데 코리아 여기 있습니다. 코리아로 선택을 하시고 업데이트 누르시면은 바로 한국으로 페이지가 변경이 되면서 태극기 요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POVGUT 제품이 따로 없기 때문에 다른 제품 장바구니에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일되는 페이지로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한화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제품이 나오면 사이즈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사이즈 선택하시고 Add to Bag에 누릅니다. 본인이 원하는 제품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긴 거고, 다시 백해서 다른 제품 사이즈에서 Add to Bag 이런 식으로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되고, Proceed to Checkout 부분 누르셔가지고 장바구니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장바구니로 이동을 하게 됐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 5 모아 아이템 인 요 팩 노런 거 Availabl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경우는 제품이 현재는 재고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This item is currently not available 이렇게 적혀져 있는 제품들은 리무브 해주셔야지 됩니다. 특히 POVGUT 에센셜 제품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에 담으면 재고가 금방 소진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바로 여기 아래쪽에 리무브 부분을 누르셔가지고 제품을 제거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결제를 하시면 되는데 페이팔이 있고 체크아웃이 있습니다. 만약에 페이팔 여기서 눌러보시게 되는 경우 페이팔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찾아 볼 수 있고, 로그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바로 결제가 돼야지 정상인데, 여기서 누르게 되는 경우는 미국 페이팔 계정만 결제가 된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이트가 굉장히 이상해서 여기서 페이팔로 결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페이지로 돌아오셔가지고 여기서 체크아웃 부분 클릭하십니다. 체크아웃 부분 클릭하시면은 뭐 계정이 있는 부분 여기 클릭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팍선 사이트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려고 해도 미국 주소밖에 넣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요거는 반드시 준비를 해 두셔야지 되는데,
이메일 주소 적으셔야지 되고 이름이라든지 성 영문으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 영문 주소 가지고 계셔야지 되겠습니다. 메모창이라든지 이런 곳에 전부 다 적어놓고 바로바로 복사해서 넣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주소 같은 경우는 네이버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본인 주소 전부 다 적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임의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렇게 적었고 본인 주소 전부 다 적으신 다음에 뒤쪽 부분에 영어 주소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영어 주소가 나오니까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른 곳 미리 메모창에다가 미리미리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소 옵션 부분에는 동호수 적어주시면 됩니다. 202호 이렇게 적으면 되고 우편번호 같은 것도 전부 다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우편번호 카피해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 시티는 서울, 지역은 필요 없고 전화번호 플러스 82101234567 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었고 개인 통관부 가지고 계시면 좋겠죠. 메모장에다 같이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P로 시작이 됩니다. 123456789 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고 이렇게 적으셨다면 스탠다드 배송이 있고 빠른 배송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POV가 제품 같은 경우는 배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DHL로 빠른 배송을 해줬어서 배달 방법 이렇게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송비도 굉장히 비쌌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적으셨다면 넥스트에서 다음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 여기서 신용카드 정보 여기다 적어주시고 주문하기 누르시면은 바로 완료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렇게까지 하시면은 한국에서 직접 배송 받을 수 있으니까 요런 식까지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물이 본인 영문 주소라든지 개인 통관부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지 되고 요런 식으로 저처럼 하시면은 따로 보더풀이 가입하지 않고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면은 한국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페이지에서 페이팔 부분 누르면 미국 페이팔로만 결제 가능해서 그런 식으로 구입 못했고 체크아웃 부분 누른 다음에 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페이지에 페이팔 버튼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배송을 받아봤기 때문에 여기 페이팔 링크가 있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에서 호주 페이팔이건 한국 페이팔이건 전부 다 결제가 돼서 기존에 저장돼 있던 페이팔의 주소로 바로 주문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팍선에서 굉장히 여러 번 구입을 해봤지만 가입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입을 해본 적은 없고 항상 게스트로만 구입을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국 설정으로 설정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입하려고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부분 클릭해서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름이라든지 이메일 전부 다 적을 수 있는데 한국 주소를 적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웃기게 한국 세팅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국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한국 주소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게스트로 구입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리고 팍선 사이트 같은 경우는 사이트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만약에 들어갔는데 제품이 있는 것 같아도 클릭해서 보면은 제품이 금방금방 사라져버리니까 참고하시고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으로 직배송시키거나 미국 배송대행지로 보냈을 때 자기네 마음대로 캔슬하는 경우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구입하실 때는 직접 배송하신 분들 중에 캔슬 당하신 분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린 대로 직접 배송하시고 게스트로 체크아웃 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POV가 제품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구입하실 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후 정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